저기 스탠드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저기 머리를 염색한 친구가 되게 춤을 잘 춰요. 열정적으로 추고 예전에 제가 한번 찍은 애인가 모르겠네요.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제일 돋보이는 그런 친구인 것 같네요. 기억이 날 법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. 볼까요? 아 근데 제가 남잔지 여잔지 헷갈리네요. 여잔가요? 생긴 게 남자 같은데 화장을 한 것 같지 않나요? 저 친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아 가슴이 좀 있네요. 아 여자 맞네요. 근데 와 이거 무슨 남자가 한 3분의 2가 섞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움직임이 너무 격렬한 친구예요. 그리고 생긴 것도 옆에서 보면은 남자라고 해도 다 믿을 것 같네요. 와 진짜 파워풀하네. 저 남자가 불안하다는 행인 것 같은데요. 여기 스탠드가 있는 무대로 한번 와봤는데요. 저 친구를 가까이서 한번 찍어볼게요. 남자 성향을 많이 타고난 친구인 것 같은데 생긴 거는 예, 이거 가까이서 보니까 여자 같네요. 여자 맞나요? 맞네. 여기가 박이오 젊은 애들이 모여서 춤을 연습하는 아지트인 것 같아요. 여기하고 저기 건너서 아틀레틱 볼이라 그러죠?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춤출 수 있는 무대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애들이 연습을 참 많이 하네요 여기서. 근데 오늘이 목요일인데 이 친구들은 학교를 갔다 왔나요? 가방을 보니까 학교를 갔다 온 것 같죠? 그냥 뭐 지나가다가 심심하거나 누굴 기다리는 사람들도 와서 그냥 앉아서 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. 맞나요? 여자 맞죠? 네, 웃는 거 보니까 여자네요. 웃는 게 천상 여자 맞네요. 와, 근데 너무 파워풀해요. 와. 근데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, 이걸 팝핀이라 그러나요? 팝핀? 팝핀을 많이 하면은 결론적으로 관절이 안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얘는 너무 제가 쟤만 집중해서 찍으니까 옆에서 막 뭐라 그러네요. 오늘 집중받는다고. 아. 근데 여기가 마닐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런 애들이 중앙 무대로 진출하기에는 많은 장벽이 있겠죠. 한국 같은 경우에도 서울로 가야 뭔가 되는데 뭐 지방 부산이나 뭐 대구, 대전 뭐 이런 데서는 주목받기가 쉽지가 않죠. 그래서 이 친구들도 거의 예전에 한번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렇게 짧게 한 3, 4, 5년간 학생 때 자기 취미로 이렇게 춤을 추다가 결국에는 그냥 뭐
흐지부지 되죠. 전공을 살려가지고 마닐라 쪽에 방송국이나 이런 데 진출하는 경우가 거의 이렇게 드문 것 같아요. 특히 이 나라는 젊은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렇게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이제 여기 필리핀 갓 탤런트라는 그 신인들을 데뷔시키고 하는 거 있죠. 아메리칸 갓 탤런트 뭐 이런 것처럼요. 그죠? 얘네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요. 애들 그 춤추는 거를 한국의 뮤직뱅크나 뭐 이런 거를 잘 안 보는데, 근데 한국 춤하고 약간 세련미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는 무슨 뭐랄까 그 우리 치어리더들이 추는 그런 춤을 베이스로 한다 그럴까요? 약간 한국 춤보다는 조금 세련된 맛이 좀 덜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친구들도 한국 TV를, 가요 TV를 보면서 K-POP 무대에 춤추는 그런 가수들을 많이 흉내내고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, 근데 글쎄요, 체형일까, 체형 때문에 그럴까, 비슷하게 흉내낸다 하더라도 약간씩 세련된 맛은 좀 떨어져요. 물론 뭐 이 친구들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TV에 나오는 가수나 그룹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죠. 열정이 또 대단합니다. 네, 뭐 춤추는 애들은 한국 노래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K-POP 때문에 한국말을 웬만큼 한마디씩 다 하는 것 같아요.